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제가 1년 만에 우분투에다가 ASP.NET Core, 닷넷 코어를 올리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ASP.NET 코어, 닷넷 코어, 즉 C#과 ASP.NET의 코어 버전, 경량화된 코어 버전은요, 크로스 플랫폼과 오픈소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거는 뭐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기본이겠지만 뭐 리눅스라든가 맥 OS X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요, 우분투에다가요, ASP.NET 즉 C#과 ASP.NET을 우분투에서 실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buntu.com인가요? 우분투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요, 우분투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분투 데스크탑을 다운로드 받고요. 다만 버전은 롱텀 서포트, 이제 LTS 버전으로 1604, 현재 16.10 버전이 나왔네요. 근데 1604.1 LTS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운로드 받고요. 자,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받아 놓고요. 자, 다운로드가 받았으면요, 저는 현재 윈도우즈 10 운영체제, 윈도우즈 10 애니버서리 업데이트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10 운영체에다가 그냥 하이퍼V를 통해서, 가상 컴퓨터를 통해서 우분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 만들기 가상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음, 가상 컴퓨터 이름은 닷넷 온 우분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닷넷 온 우분투라고 하고요. 가상 컴퓨터 위치는 제가 정의를 따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 드라이브에다가 잠깐 뭐 제가 넉넉한 공간이 있는 곳에다 해놓고요. 다음. 자, 그다음에 우분투는 1세대에다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다음에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걸로 주시면 돼요. 다음. 뭐 네트워크 하나 연결해 주시고. 다음. 자, 기본 다다다닥. 다음. 그 다음에,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ISO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ISO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고요. 이미지 파일을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파일을 지정해서 이걸로 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침. 자, 이렇게 가상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하이퍼V에서 가상 컴퓨터 만들어줬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연결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시작. 자, 시작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분투 16.04를 뭐 최소한의 버전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설치해 놓은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것까지는 그냥 이제 빨리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화면으로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할까요? 우분투 설치. 그다음에 계속 지금 설치. 계속 뭐 기본값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시켜주도록 하죠. 자,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계속. 그 다음에 키보드는 한글, 한국어. 자, 이름은 레드 플러스 대시 우분투. 그 다음에 이름, 패스워드. 그 다음에 계속. 자, 그러면 설치가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잠시 후에 설치가 완료되고 재부팅하고 로그인 화면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잠시만요.
자, 우분투는 어쨌든 기본값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분투 기본값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부팅하고 우분투 데스크탑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개발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은 .NET 코어, ASP.NET 코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가 완료가 되었네요.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DVD 꺼내고요. 재부팅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분투를 재부팅하게 되면 좀 전에 설치할 때 사용했었던 암호를 입력을 하고요. 사용자 계정하고 암호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분투 데스크탑 1604 버전, 16.04 버전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자, 웹브라우저로 가서요. 자, 툴을 설치하고요. 런타임을 단넷 코어 런타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디로 갈 거냐면 worldwideweb.visualstudio.com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크로스 플랫폼 에디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에서 우분투용으로 다운로드. 다운로드하자마자 설치할까요? 설치까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당연히 이제 윈도우즈 환경이라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15 업데이트 3 버전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가장 최적의 개발 환경이니까 그 방법을 쓰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리눅스라든가 뭐 이제 리눅스라든가 맥에서 그뭐 C# 에이스닷넷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크로스 플랫폼 에디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이제 화면이 떴네요. 그래서 설치 어디 있어요? 설치 버튼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는 설치해서 패스워드 한번 정도 입력해 주고요. 인증.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다시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뭔가 인터넷이 느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 설치하고요. 설치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우분투 리눅스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설치가 완료가 되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런처에다 고정을 시켜 놓을까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름의 도구가 리눅스에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했으면요. 이번에는 어디로 접속을 하냐면 .NET 코어, 즉 런타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T dot.net 사이트로 접속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리디렉션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com에 슬래시 넷 사이트로 접속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NET 코어 크로스 플랫폼용 서버 앱스 개발하고자 한다. .NET 코어 1.0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설치하게 되면 C# ASP.NET을 리눅스에서 맥에서 윈도우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우분투 그래서 그러면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명령 리눅스 16.04 버전이니까 요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터미널을 하나 열어 주도록 하죠. 터미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런처에 고정시켜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붙여넣기. 첫 번째 요 명령어를 붙여넣기 하고 엔터 치고 패스워드 한번 입력을 해주고. 자, 그러면 됐고요. 두 번째 명령어 요만큼 명령어를 카피를 해서 역시 페이스트 붙여넣기 하고 엔터. 그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명령어. 예.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명령어. 수도에서 아파트를 얻는 게 제일 어렵죠. 예. 전 아직도 서울, 수도면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명령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재미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명령어. 수도에서 아파트를 얻자. 예. 명령어까지 하고 됐어요. 그러면 바로 넘어갈게요. 요, 그 다음에 단내코 SDK를 역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겠네요. 시간 좀 오래 걸리겠네요. 수도에서 아파트를 깨타는 게. 이게 제, 항상 보면 이 명령어 실행할 때가 제일 오래 걸려요. 자, 그러면 실행, 대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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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하시겠습니까? yes, enter. 다다다다다다 가져와라. 다른 명령어보다 오래 걸리네요. 맞죠? 예, 이렇게 다른 명령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럼 끝이에요. 오호. 제가 1년 전에 그 우분투에다가 ASP.NET Core, 그때는 ASP.NET Core도 아니었어요. ASP.NET 5였었어요, 이름이. 그거 설치할 때는 단계 더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분투 리눅스 설치돼 있으면 요 명령 한 줄, 두 줄, 세 줄, 그리고 예까지 하게 되면, 그리고 비주얼 코드까지 하게 되면 개발 환경 구축 끝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터미널 와서 설치가 완료가 되었네요. 예. 자, 그러면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요. 항상 시행착오는 거치고 있네요. 제가 체인지 디렉터리에서 문서 폴더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글? 얘가 왜? 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글 체인지 디렉토리 문서 폴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폴더에다가 폴더 만들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make 디렉토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make dir에서 뭐로 하라고 하나요? 무슨 헬로 월드 앱이라고 하라고 하나요? 헬로 월드 앱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체인지 디렉토리 헬로 월드 앱으로 이동을 하고요. 현재 폴더에는 아무런 항목이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다가 .NET이란 이름의 명령어, .NET SDK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설치했잖아요. .NET SDK를 설치했기 때문에 .NET New라고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NET New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잠깐만요. 이렇게 .NET 명령어에 대해서 내용이 뜨는데요. 처음에 설치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NET New 명령어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련된 패키지들을 가져오고요. 등록하고요. 이렇게 하고 .NET New라고 이제 명령어를 실행했고요. 그러고 나서 목록을 보게 되면 program.cs 파일하고 project.json 파일이 딱두 개가 만들어지네요. 이게 하나의, 즉 헬로 월드 앱이 현재 폴더 자체가 하나의 C샵 콘솔 프로그램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깔았으니까 코드 닷 명령을 통해서 현재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라. 이렇게 실행을 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현재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열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죠.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열리고요. 그럼 여기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수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고요. C샵 확장을 설치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주네요. 그래서 C샵에 대한 확장 기능을 설치할 거냐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잠깐만요. 잠깐 요걸 닫고요. 그냥 메뉴에서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면 잠깐만요.
메뉴가 어떤 메뉴를 사용할 거냐면 단축키로 사용하지 않고 단축키 사용하지 않고 메뉴로 하려고 하니까 또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야야야 파일에 이제 제대로 뜨네. 그래서 보기에 보면 확장이라는 이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C#을 그냥 에디터를 사용해서 에디터 기능만 있고 현재는 C#에 대해서 어떤 코드 컬러링 같은 경우도 이제 컬러링 같은 경우도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확장, 보기 확장,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기 확장 기능에서요. 확장 기능 중에서 나는 C# 관련된 기능을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C# 4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요 기능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그러면 코드에 대한 인텔리센스라든가 코드에 대한 컬러링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고 나면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실행을 해 주고요. 자, 그러면 됐죠? 그다음에 자, program.cs 파일에 가서 보면 자, 코드가 컬러링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뭘 보여줄 거냐? 보기에 보면 통합 터미널, 즉 이제 터미널 도구를 바로 실행시켜도 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통합 터미널을 열어놓고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빌드 시켜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잠깐만요.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그래서 메뉴에서 보면 보기에서 보면 어딨죠? 컨트롤 플러스. 메뉴가 어딨어요? 컨트롤 플러스 대신에 확대. 자, 확대 기능을 통해서 좀더 코드를 확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뭐, 확장하고 축소시켜주는 기능은 뭐, 기본적인 기능, 컨트롤 플러스로 확장시켜주고, 컨트롤 플러스로 확장시켜주고, 컨트롤 마이너스로 확장시켜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기본 코드가 닷넷 뉴 명령어에서 기본적인 헬로 월드 코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헬로 월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내용을 바꿔서 화면에 한번 출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세계. 안녕 세상. 뭐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헬로 월드 앱이라는 이름의 폴더에서 닷넷 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닷넷 뉴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현재 코드를 만들었으면 얘를 요거 관련된 현재 코드 관련된 어떤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닷넷 리스토어로 땡겨와야 돼요. 그래서 닷넷 뉴로 어떤 프로젝트 만들었으면 닷넷 리스토어로 현재 프로젝트 관련된 어떠한 뭐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 추가적인 어셈블리, 추가적인 패키지들이 있으면 닷넷 리스토어로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닷넷 빌드 명령을 통해서 컴파일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닷넷 뉴, 닷넷 리스토어, 닷넷 빌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닷넷 빌드로 컴파일을 시켜주고요. 컴파일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실행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닷넷 런 명령을 통해서 실행시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닷넷 뉴, 닷넷 리스토어, 닷넷 빌드, 닷넷 런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안녕 세계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어디에서 리눅스에서 C#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cd...에서 잠깐 위쪽으로 가세요. 이제 make 디렉토리 하나만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ke 디렉토리에서 hello world web 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orld web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change 디렉토리 hello world web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dir 보게 되면 현재 아무런 내용이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번에도 .NET New 명령어로 하나의 현재 폴더를 하나의 C# 또는 ASP.NET Core 프로젝트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타입을 달리하도록 할게요. -T 타입. 타입을 나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본 코드로 만들어 주고 싶다. 이렇게 .NET New -T 웹 이렇게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지고요. 다음 리스트를 보게 되면 좀더 많은 파일들이 만들어지네요. 즉, 기본적인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의 뭐 가장 기본적인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NET New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NET Restore 이렇게 .NET Restore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폴더하고 관련된 패키지들을 가져와라. 그 패키지 정보는 이 project.json 파일을 통해서 이 package.json 파일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땡겨온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제 혼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좀더 많은 정보를 이제 패키지를 인터넷 통해서 이제 땡겨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project.json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패키지들을 이제 땡겨 와서 사용자 디렉터리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설치를 하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됐고요. 설치가 현재 폴더, 현재 웹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거다 보니까 콘솔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하게 그냥 바로 실행해서 화면에다가 안녕하세요 출력하면 되겠지만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뭐 경량화된 캐스트롤이라는 이름의 웹 서버도 설치해야 되고 뭐도 설치하고 관련된 패키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ls 보게 되면 어쨌든 땡겨온 패키지 정보가 이제 요거 현재 프로젝트 관련된 패키지 정보가 땡겨와졌고요. 그럼 .NET 빌드를 시켜주면 되는데 그냥 런 하게 되면 .NET 런 하게 되면 바로 빌드와 동시에 실행을 시켜줍니다. 다만 현재는 .NET 런 명령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콘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즉 실행이 됨과 동시에 실제 서비스는 어디에서 어느 경로에서 HTTP 로컬 호스트의 5000번 이 경로에서 실행이 됩니다. 다시요. 다시 런. 제가 순간적으로 컨트롤 C 눌렀어요. 예, 저도 모르게. 그래서 요거를 복사한다고, 요만큼 복사한다고 컨트롤 C를 눌러가지고 셧다운 됐고요. 그러면 다시 웹브라우저 열고 로컬호스트에 5000번을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웹브라우저 열고 로컬호스트에 5000번을 요청하게 되면 현재 좀 전에 만든 웹앱이 어디에서? 리눅스에서 로컬호스트로 이제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짜잔. 자, 요건 헬로 월드 웹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SP.NET 코어로 만들어져 있는 ASP.NET 코어의 홈, 어바웃, 컨택트를 가지는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바꿔보면,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바꿔보면, 잠깐만, 다시, 됐고요. 컨트롤 C. 눌러서 dir 보면 됐고요. 현재를 코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현재 폴더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각각의 페이지 중에서 뭐홈 컨트롤러에 MVC로 되어 있으니까요. 홈 컨트롤러에 인덱스 액션 메서드에 자, 인덱스 액션 메서드에 대한 뷰 페이지를 뷰스 폴더에 홈 폴더에 index.cshtml 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냐, 헬로 월드니까 뭐 h1 태그를 사용해서 안녕하세요 리눅스에서 우분투로 할게요. 우분투에서 돌아가는 C# 기반의 ASP.NET 웹앱 웹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자 HR 태그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저장하고요. 컨트롤 백틱 기호를 사용해서 터미널 열고요. 다시 .NET 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컬호스트 5000번에서 실행이 되고요. 웹브라우저 가서 로컬호스트 5000번을 새로 고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카루셀 위에 한 줄짜리 코드가 만들어져서 실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녕하세요. 우분투에서 돌아가는 C# 기반의 ASP.NET 웹앱입니다. 이렇게 타이틀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은 간단하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우분투를 설치하고요. 우분투에다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NET SDK, .NET Core SDK 설치하다 보면 C# 콘솔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C# C# 기반의 ASP.NET 코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ASP.NET, C#이라든가 ASP.NET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은 동일하게 윈도우즈라든가 맥이라든가
OS X, Mac OS X에서 동일하게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컨트롤러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컨트롤러 폴더에 가서 새로운 이거는 ASP.NET Core MVC 프레임워크의 뭐 기본적인 절차인 거니까 Ubuntu controller.cs 파일 하나 만들고요. 뭐 기본적인 뭐 클래스 파일들을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는 얘네들 그냥 컨트롤러 클래스를 그대로 얘네들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개발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컨트롤러 만드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컨트롤러 만드는 것 자체도 뭐가 되어 있냐면 요맨 제너레이터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좀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홈 컨트롤 대신에 저 네임스페이스 때문에 제가 그대로 가져다 쓴 거고요. 우분투라고 해놓고요. 퍼블릭한 iAction 리절트를 반환시켜주는 인텔리센스 되네요. 인덱스 액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우분투 슬래시 뭐뭐뭐 인덱스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리턴 뷰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컨트롤러의 액션 메서드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요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뭐를 뷰 페이지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뷰스 폴더에 가서 우분투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분투 컨트롤러 관련된 모든 뷰 페이지는 우분투 폴더에. 여기다가 다시 추가 새로운 파일 이름은 index.cshtml 페이지 만들고요. 그럼 여기다가 뭐 레이아웃을 사용해도 되고요. 레이아웃을 사용하지 않아 볼까요? 만약에 레이아웃은 사용하지 않겠다. 널로 두고요. 그냥 여기서 H1 태그를 사용해서 여기는 슬래시 우분투 슬래시 인덱스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다시 저장하고 나서 뭐 다시 컴파일할 필요 없이 다시 가서 제가 만든 거를 슬래시 우분투 컨트롤러에 슬래시 인덱스 액션 메서드를 요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짜리 그냥 H1 태그를 사용해서 한 줄짜리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 빌드. 다시요. 컨트롤 C, 엔터. 어딨죠? 그래서 자꾸 CLS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닷넷 화면이 작아. 진으로 쳤네. 진. 네. 닷넷 런. 다시 한번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5000번으로 됐고 5000번은 실행되어 있는 상태니까 바로 위에 경로에다가 우분투의 인덱스까지 액션 메서드까지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치. 네, 그러면 여기는 우분투 인덱스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한 줄짜리 페이지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레이아웃을 적용을 해주면 이제 레이아웃을 너를 빼주고 그냥 기존 홈 오버 컨택트까지 가는 거를 그냥 빼주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저장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C 다시 빌드 다시 런 그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서 현재 페이지에 실행시켜주면 레이아웃까지 같이 적용이 되는 페이지로 실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개발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각각의 뭐 최소한의 명령어에서 최소한의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을 진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제가 리눅스를 따로 설치해서 보여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뭐지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가상 컴퓨터에 이제 하이퍼V에 우분투 설치를 했고요. 우분투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어디에서? 비주얼스튜디오.com에 가서 뭐 .com에 가서 그 다음에 우분투에 .NET Core SDK를 설치 .NET Core 런타임을 설치했습니다. 얘는 어디에서? .NET 사이트에 가서 해서 우분투용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명령어는 간단해요. 그래서 .NET CLI를 이제 얘를 .NET 명령어로 .NET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NET CLI 사용해서 콘솔 앱과 웹 앱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콘솔은 그냥 .NET New에 .NET Restore에 .NET Build에 Build는 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T Run으로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NET New로 만들었으면 해당 폴더에서 어떻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탓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고 실행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 웹 앱은 .NET New 명령을 통해서 마이너스 타입은 웹 애플리케이션. 이런 이제 여기 부분은 해주는 게 많아요. 당연히 윈도우즈 환경이라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사용해 주면 가장 좋고요. 또는 요맨 제너레이터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NET New, .NET Restore. 이거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NET Restore에서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그다음에 .NET Build. Build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NET Run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값은 로컬 호스트에 콜론 5000번으로 실행 땅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시켜 보면 실행이 돼서 그냥 기본 제공 템플릿에 의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는 다시 어떻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내용을 바꿔가면서 컨트롤러 추가, 모델 추가, 이제 뷰 페이지 추가해 나가면서 에이스밴드 코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해, 마지막에 제목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한 내용의 제목을 뭐로 정할까요? 뭐 C샵과 ASP.NET 코어 온 우분투 리눅스까지 할게. 이렇게 C샵과 ASP.NET 코어를 이제 그 우분투에서 개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해놓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뭐 강좌에 있으면 아마도 윈도우즈 환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5로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